무슨 말이냐면은 동이불안은 망하는 민족이야. 망하는 거예요. 자, 겉으로 보기는 하나로 보여. 하나로 같다 이 말이야. 하나로 하나로 보이는데 다 불화만 계속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아, 야, 우리 술 먹자. 같이 놀면 아, 굉장히 친한 것 같아. 맞아, 맞아요. 막 같이 술 먹으면 굉장히 친한 것 같아. 그런데 그놈이 하나 망해가지고 그놈한테 도와달라고 그래봐. 도와줄 것 같아요? 절대 안 도와줘. 아주 향락주의는 지구끼리 모여서 술 마실 때는 되게 좋아해. 그러다 거기서 저놈은 망해가지고 골프 회원권도 다 팔아먹고 거지 됐다 그러면 걔를 싫어해. 안 봐버려. 친하면 뭐래?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안면 싹 몰수해버리는 거야. 이게 동의불화라 그래. 동의불화. 반드시 같은 것 같은데 화합하지를 못해. 불화야. 요새 가족이 그래요? 분명히 주민등록에는 같은 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아버지는 청주에 가서 살고 엄마는 서울에 허경이한테 왔다 갔다 하고 딸은 저 수원에 삼성전자 가서 다니고 아들은 저쪽에 가족이 네 명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 맞아 맞아요. 주민등록에는 반드시 하나인데 동의야 같아. 맞아 맞아. 가족인데 불화야. 화합이 안 되는 서로 개, 닭, 소, 닭보다 더 하는 거야. 소띠와 닭띠는 궁합이 좋은 거예요. 근데 소, 닭 본다는 말은 옛날 어른들이 쓰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 동의불화는 집안 망하는 거야. 이게 뭐냐? 인본주의요, 민주주의요, 합리주의요, 이기주의요, 향락주의. 이거 나라 망하는 게. 민주주의가 왜 망하냐? 데모크라시. 이 데모크라시가 왜 나쁘냐 하면은 항상 만장일치가 돼야 돼. 만장일치. 만장일치가 돼야지. 가족이 다섯 명이 있는데 아버지는 동해바다로 가자. 어머니는 서해바다로 가자. 딸은 피지섬으로 가자. 아들은 뭐 다를 수 있죠? 이것을 만장일치로 해가 떠나야지. 만장일치는 안 하고 떠나면 되나? 안 되겠죠? 그래서 만장일치가 가장 좋은 제도야. 근데 허경영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무슨 법을 탁 만들 때 국민들이 99.9% 찬성할까 안 할까? 찬성하는 것만 통과. 한 명이라도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라도 찬성 안 하면 국회의원을 내가 100명으로 줄 텐데 100명 중에 한 명만 반대하면 안 해. 알겠습니까? 국민 배당금을 준다. 이런 거는 내가 정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전체가 반대해도 해버려.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회의원, 국민 전체가 원하는데 국회의원이 반대한다고 안 합니까? 맞아, 맞아. 그러면 국회, 국민들한테 말을 물어서 국회의원을 다시 해고시켜버리고 새로 투표를 해버려. 알겠죠? 응? 네, 그러니까, 허경영이 하는 거는 전부 만장일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일부는 난 국민 배당금 안 받겠다. 이런 사람은 중국으로 전부 보내버려. 나중에 보세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테니까. 자, 향락주의. 그래서 요거는 화이부동은 이게 군대를 동의불화 동의불화는 군대로 말하면은 군인들하고 비슷해. 군인들이 옷은 다 같은 거 입었죠? 교복 학생들 교복 똑같이 입었다 소리야. 그런데 학생들 마음은 다 달라 안 달라? 달라요. 거기에 민주당도 있고 국가혁명당도 있고 다 달라 안 달라? 네. 그러나 화이부동은 겉으로 보기는 하나가 아니야. 그죠? 하나가 아닌데 내면적으로는 하나가 돼 있어. 알겠죠? 네. 그래서 화이부동이 진리야. 섭리야. 그래서 이것이 화이부동에 속한다. 물 좀 줘. 이거는 화이부동은
유니티, 영어로 통일이야. 통일. 통일이 바로 화합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어로 유니티가 화합이거든. 영어로 유니티, 통일이니까. 이거는 뭐야? 유니포미티. 유니포미티는 유니폼만 같다는 소리야. 유니폼만 같지? 마음은 아니다. 이게 영어로 유니포미티라고 그래. 이 유니포미티는 아주 나쁜 거야. 요거 M, N이 아니고 M이야. UNIFORMITY. 유니포미티. 이거는 껍데기는 같은데 속이 각자 노는 거야. 알겠죠? 아마 이렇게 재미없는 이야기라도 내가 왜 하냐? 일본 문제를 바라보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는 소리야. 알겠죠? 신인이. 민족이 나가야 될 길. 민족이 가야 될 길을 여러분한테 올바로 제시해 줘야지. 내가 표 얻으려고. 같은 일본 놈 성토나면서 야 표나 얻자 이런 정신 얼빠진 인간이 국가를 장악하면은 맨날 일본하고 외교관계 싸워 북한하고 싸워 이러다가 주변국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전쟁 안 했나 그럼 중국하고 싸워야 되겠네. 계속 싸움만 하다가 나라 망해. 알겠습니까?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경영.